와, 내 또 이야기가 또 이야기 해야겠네. 여성분들. 절대 윗지방 남자 만나지 마세요. 왜요? 남자는 밑에 지방입니다. 밑에 지방. 경상도. 맞아. 진짜입니다. 왜? 와, 이거. 그 밑에 지방이 전라도도 포함되는 거 아닐까? 이거 좀 지역 발언이기 때문에 전라도는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. 전라도는 패스하고. 내가 전라도. 아무튼 밑에 지방. 이 위에 지방은요. 자, 우리가 남자들이 운전하면 시비가 붙을 수 있죠. 네. 경상도 사람들은요. 네. 야, 됐나? 됐다. 차 어디 공가라. 빠바바바! 끝나요. 내가 이제 서울 간 지 좀 됐잖아요. 네. 하지만 이제 운전은 부산 스타일이잖아요. 네. 시비가 붙죠. 녹음부터 들어요. 가고 112 신고부터 합니다. 아, 그래요? 남자 그러면 돼요. 안 되지. 그리고 내 왜 이 화가 났냐면, 네. 얼마 전에 딱지가 계속 날라오더라고. 아, 왜? 끼어들기 한 거 있죠. 네. 뒤에서 사진 찍어가지고, 고발해가지고 내 그 불법 끼어들기로 딱지가 4개가 날라왔어. 사람이 가다 보면은, 앞에가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서울 지리를 모르니까 차선을 잘못하면, 좌회전해야 되는데 직진 차선을 타면 끼어들어서 좌회전할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 뒤에 놈들이 사진 찍어가지고요. 딱지 4개 날라왔어요. 양아치입니다. 양아치. 서울, 경기도, 서울.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요. 여성분들 결혼하시려면 부산 사람 만나세요. 재미는 없겠지만요. 정말 이 마음의 진정성은 밑에 사람들이 더 많아요. 그래서 옛날만 하나도 틀릴 거 없다. 남남북녀. 맞네. 네. 여자는요. 부산 여자 만나지 마세요. 바입니다. 내가 만나봐서 잘 알잖아요. 서울 여자 만나세요. 서울 여자. 나 서울 여자 만나고 싶어요. 뭐 잘못됐나? 뭐 뒤틀리고 있어. 나는 다 경험담이 사는 얘기, 경험담. 나는 절대 사실 근거에 이렇게 없는 내용을 하진 않습니다. 다 내 경험담에 대한 얘기. 부산 여자 만나본 거 잘 안 됐네. 부산 여자? 예. 네. 두 분이나 만나봤죠. 안 돼요. 부산 여자 만나지 마요. 아니다. 절대 안 된다. 일단 여자는 서울 여자 만나. 남자는 부산 남자 만나고. 알겠어요. 남남 공녀. 끝.